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작스런 소나기가 아주 시원스레 한바탕 내리고, 우리 꼬물이들, 우리 콩분이들이 비를 맞고, 물방울을 촉촉하게 보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름 모습이 참 예쁘죠? 그죠? 날씨가 너무 갑자기 덥고, 또 햇빛도 쨍쨍하고 해서 애들이 힘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반가운 소나기가 내려서 저도 마음이 흡족하네요. 이 아이 방울복랑금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햇빛 덕분입니다. 햇빛이 진짜 강했잖아요. 낮에 햇빛이 굉장히 봄에 비가 많이 오다가 요 근래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방울복랑금이 이렇게 예쁜 색감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꼬맹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꼬맹이 마리아 금인데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작은 콩분에서 예쁘게 뿌리 내려주고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홍별인데 작아도 짱짱하고 이쁘죠? 예, 다육이들이 이제 물이 빠진다, 물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물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뭐, 그죠? 그냥 뭐 건강이 건강한 맛으로. 그래도 아직은 봐줄만 하고 또 작은 분에 심으면 또물 빠짐이 조금 더 더딘 것 같아요. 이런 콩분 좀 보세요. 이 아이들은 정말 엄지손가락 한두 개. 또안 들어갈 만큼 작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냥 그 성장은 더뎌요. 그래도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그 환경에 적응하면 잘또 지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겹 금개구입니다. 겹 금개구이 정말 생명력도 강하고, 여기, 저기, 막, 요즘 도로가에 노랗게 예쁘잖아요. 그래도 하얗, 노랗게 거리를 밝혀주니까 착한데, 또 겹금개구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아이도 금개구만큼 그렇게 이제 번식력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따글따글하니 겹이다, 그죠? 국화 닮은 그런 아이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팔꽃처럼 생긴 요 만데빌라 소개해드립니다. 요거 보통 빨강색이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인님, 꽃을 사랑하는 우리 지인님께서 또요 핑크색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쁘게 잘 키워보겠습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 그리고 요즘은 뭐 계절 없이 이렇게 국화를, 이렇게 꽃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꽃이 지고 나면, 자르고 나면 또볼수 있는, 그런 국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게 얼마 전에, 한 달은 됐을 거예요. 요 떼서 이렇게 따로 심어놨던 막실라리아란, 보통 뭐 스푼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꽃이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초코 향기가 난다. 달달한 향기가 나는 그런 난인데요. 요렇게 요 모양을 떼서 이렇게 그 바크하고 흙이 섞인 곳에 이렇게 꽂아두면 이거 새순 나는 거 보이죠? 제가 움직이다가 빠져버려서 근데 이렇게 새싹이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요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방법으로 번식을 한다는 거요. 이거죠? 이렇게 다섯 개, 그죠? 남분이에요. 이 남분인데 작은 남분인데 소여풍남 뭐 이렇게 풍남들 심는 분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생생하게 보시네요. 그죠? 생생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번식 방법도 있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리고 코레리아가 요즘 너무 예쁘게 꽃을 피워줘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린대요.
꽃 맺힌 거 보이죠? 뒷모습도 보이고, 핏모습도 보이고, 어쩜 이렇게 신비스러운 꽃이 필까 싶게, 꽃이 많이 왔습니다. 이 코레리아는, 습이나 더위에 강한 화초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걱정 없이 베란다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삽목도 해봤는데요. 삽목도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꽃까지 피워주니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토 카르푸스, 이름이 좀 어렵죠. 스크립토 카르푸스라는 뉴질랜드 앵초. 이렇게 꽃이 제법 커요. 나팔꽃만큼이나 크다 싶게. 그쵸. 색감이 쨍한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꽂이 했던 아이들 이렇게 상토에 심어줬습니다. 무사히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두 개잖아요. 여기 쌍으로 나오고 옆으로 또 하나 또 나오죠. 입꽂이 한 아이들 이렇게 무사히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얘들이 크게 길게 늘어지는 특성이 있거든요. 또 잘라서 이렇게 입꽂이 해보세요. 그러면 또 개체수도 늘리기도 하고 또 얘들에게 또 너무 잎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얘들도 힘들겠죠. 아무래도 영양적으로나 또 너무 여보세요. 자른 자리 있죠. 잘라서 또 입꽂이 해놨는데 한 일주일 넘었는데 또 생생하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성장하는 것이 입장이 막 널찍해지면서 굉장히 많이 자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또 너무 복잡하니까 또 분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 아이들은 정말 베란다 안에서 키우기 좋고요. 물을 그냥 뭐 항상 쭉쭉 뿌려줘도 이 아이들을 무사히 잘 지내고요. 저는 그냥 자연 수태에 심었습니다. 일반 수태들 있죠? 수태에도 밑에 마사 깔고 수태에 심었거든요. 이 아이가 밥값을 제대로 합니다. 이거 보이죠? 날파리들이 여기 잎이 약간 끈적거림 있어요. 여기도 볼게요. 여기 많이 붙었죠? 이렇게. 그냥 스프레이로 쭉쭉 하면은 스프레이 해주면 떨어지거든요, 또. 이렇게 날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날파리가 이렇게 많이 붙는답니다. 밥값 제대로 하고 있죠? 이 아이도 하나 이렇게 분리해놨는데, 분지를 해가지고 두 개가 됐어요. 그죠? 몸이 두 개죠. 또 요런 아이가 꽃을 요렇게 예쁘게, 꽃도 엄청 오래 가요. 예쁘게 보여주니까. 정말 벌레도 작고 꽃도 예쁘고 뭐 방근을 해서 잘 자라고 더 불만 없죠. 그리고 저희 집 작은 글로리아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입장도 많이 자랐어요. 이 아이 입장이 쑥 자랐는데 또 어느 정도 많이 자라면 또 이렇게 잘라서 그죠? 삽목도 하고 입꽂이도 하고 해서 이 아이들의 또 입장의 무게도 줄여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얘좀 보세요. 꽃이 그죠? 이 핑크색, 연한 핑크색 이렇게 또 라인, 여기 라인 보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아주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모자이크 핑크라는 아이입니다. 정말 꽃 송이도 크고, 볼까요? 엄청 크죠? 제 손을 다 가릴 만큼. 꽃송이도 크고, 꽃도 풍성하게 피워주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내주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늘 이게 아끼고, 사랑해주면서 키우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꽃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완벽하게, 피어 있는지.
요것도 이 AY 하늘이라고 우리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또 베란다 식물 중에서도 특별히 소개시켜드릴 이별 베고니아, 별 베고니아라고 이 아이 소개시켜드려야겠어요. 약간의 벨벳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성장세가 좋은지 아주 포스가 아주 보세요. 약간의 털도 몸에 달고 있고요. 입장이 제 손바닥만 합니다. 이거 보면. 아직, 원래 아직 꽃은 피지 않았는데요. 밑에 보면 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뭐 흔하지 않는 그런 베고니아라. 특별히 찜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게 아기, 요게 작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만 찜할 수 있죠. 여기 아기 자라면 그때 분리해서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장 색감 좀 보세요. 정말 벨벳 느낌이죠? 와, 진짜 자라기도 잘하고 아주 막 그냥 존재감이 뿜뿜입니다. 저의 첫 번째 목 베고니아인데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한 몸처럼 키우고 있는데요. 요 보세요. 두개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뒤에 있죠. 이렇게 빨간색이 돌면서 꽃도 엄청 예뻐요. 이 아이가 순둥하기도 하지만 또 삽목도 너무 잘 되잖아요. 여기저기 시디가 있는 그런 착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꽃 보고 다들 예쁘다고 하는 그 순둥순둥한 목베고니아랍니다. 또이 목베고니아 좀 보세요. 완벽한 늘씬한 목매로 그냥 위에 이제 수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신 우리 진 구독자님 많이 컸죠? 엄청 풍성해지고 건강해졌죠? 보여드리고 또 자랑도 해봅니다. 여기 건강해지고 튼튼 목대가 굵어지고 여기서 꽃이 핀다면 얼마나 예쁜 꽃이 필까요? 주셨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또 이렇게 잘라서 수영 잡으면서 꽂아놓은 아이, 또 지인에게 또 작은 아이, 삽목된 아이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거나 누가 주신 아이들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입장이 약간 꼬불꼬불한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물을 듬뿍 줬거든요. 줬는데도 이런 느낌. 햇빛 아래 뒀어요. 그냥 햇빛 잘 되는 곳에 꽃피라고 뒀더니 꽃을 이렇게 탐스럽게 보여주고 또 꽃대를 이렇게 달아주고 기특한 것 같아요. 보내주신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또 이뻐라 하는 아랑별비. 이것은 부산의 도영공방언니께서 보내주신 아이예요. 지금 많이 자랐어요. 예쁘게, 수영도 예쁘게, 꽃도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시디루나라고 제가 또 이뻐합니다. 보세요. 꽃도 예쁘게 잘 피워주고, 건강하고, 순둥하고, 정말 이 아이는 소개할 때마다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랍니다. 아랑별비 꽃 하나만 소개해줬다고 옆에 또 삐질까봐 같이 잡아드립니다. 이 라라 디라이트 좀 보세요. 정말 꽃이 똑같은 아이가 두 송이가 피었는데, 하나는 제가 시들어서 뗐는데, 이 아이는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게, 튼튼해 보이죠, 꽃도. 이 아이 좀 보세요. 더 푸르푸르라고. 이름을, 예쁜 이름. 더 푸르푸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꽃이 이렇게 장미처럼 예뻐요. 스칼렛 램블러, 그 아이처럼 꽃이 아주 비슷한데요. 속에 보면 이렇게 짙은 색감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신기하죠. 정말, 제라의 세계도, 다육의 세계도 끝이 없는데, 이 제라의 세계도 아직 끝이 없습니다. 요 아이는 또요 아이 나름대로
예쁘죠. 근데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또막 어떻게 막 수영 잡는다고 막 어떻게 하기도 그래요. 이제 리갈들은 꽃이 어느 정도 져서 제가 막 입장 정리도 해주고 수영 정리도 해주고 막 자르고 그랬는데 우리 제라들은 아직도 이렇게 꽃들이 만발해가지고 제가 아직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수영이 삐죽하게 올라왔다 싶은 아이들은 잘라서 옆에다가 이렇게 꽂아두거든요. 그러면 삽목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럼 물줄때그 삽목해놓은, 꽂아놓은 그 아이한테 물을 주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삽목이 잘 돼요.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요거 보세요. 요 아이 송향기예요. 송향기 꽃이 지고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여기 두개 자른 자리 있죠. 잘라서 밑에다 이렇게 세 개나 꽂았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근데 지금 생생하게 지금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해도 삽목 잘 됩니다. 삽목 오히려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체 옆에 꽂아두고 물줄때이 가장자리로 물 주면 삽목 잘 됩니다. 실패 없이 잘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또 예쁜 수국들이 엄청 저렴하게 많이 나왔어요. 5천원, 6천원 주고 제가 들여서 밖에는 꽃이 아까워서 밖에 못 보내고 지금 진짜 한 2, 3주째 꽃을 보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 그죠? 여러분들 꽃 보면서 늘 즐겁게 사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시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워지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꽃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